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라며? 아, 네. 얘 따. 받아라. 우와,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아, 전 됐어요. 응? 근이 형이 그렇게 무섭냐? 무섭다기보다 예전엔 친했는데 중학생 되고 나서 좀 이상해졌어요. 건이 형 컴퓨터에 손대면 진짜 난리 나요. 우와. 여기 있다. 이제부터 게임을 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해라. 네. 하지만 2시간 이상은 안 돼. 오케이? 네. 저 아저씨, 저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 저 아저씨가 제 친구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친구? 그게 외숙모한테 친구네 집에서 놀다 왔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래 임마. 나랑 따라 오늘부터 친구 먹자. 진짜요? 진짜 친구예요? 자, 손바닥 펴봐. 가만 있어. 자, 이게 우리 집 비밀번호.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샌드위치 만들어 먹어볼까? 네! 그래, 친구! 이제 904호는 언제든 갈 수 있는 내 비밀의 방이다. 유인은 계속 나와 아저씨 사이를 비웃지만 사실은 질투하는 거다. 그 버려진 아이들의 모임 같은 이상한 카페엔 아저씨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유이도 우리 비밀의 방에 초대할까? 이따 아저씨한테 물어봐야지. 옆집 거라고요? 그래, 급하게 출장 간다네. 뭐가 그리 급하게 가는지 그거 하나 정리를 못해. 얼마나요? 모르겠다, 꽤 걸리나 봐. 공짜 오이 한참 먹게 생겼다. 어, 동재야, 이거 하나 먹어. 네. 나쁜 아저씨, 말도 안 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전화를 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보세요? 오랜만이네요. 요즘은 학원 안 배웠지? 예. 그 아빠가 얘기하는데 똑바로 앉지 못해? 아, 뭐요? 너 이놈 자식, 이제. 그 이따 학원 먹을 때 같이 먹지? 빨리 해놓고 돈 벌궁해야죠. 그래야 이 식구 다 먹고 살죠. 당신 정말.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아니, 자기만 힘들어? 저야 이제껏 애를 키웠어, 뭐를 했어. 아니, 자기 몸 하나 건사하면서 애 하나.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왜요? 나도 할 만큼 했다고요. 아, 진짜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 야, 너 어마주야, 어딜 가. 아, 진짜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아저씨, 외숙모 오늘 되게 화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화낸 적은 없었는데 외삼촌이랑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전혀? 아까 낮에 너네 엄마한테서 전화 왔나 보더라?